연방이민서비스국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6페이지로 된 추방유예 신청서인 Form I-821D는 타이핑을 한뒤 인쇄를 하거나 검정색 펜으로 작성을 해야만 유효합니다. 노동허가서도 함께 접수해야만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 접수를 해야 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수 첫날 신청을 해야 빨리 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쿼터가 정해져 있는 취업비자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접수를 한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둘러 신청을 했다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한 뒤 이사를 했다면 10일 이내에 이민서비스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추방유예 신청을 돕기 위해 민족학교와 LA 법률보조재단, 한인변호사협회는 한국일보의 특별 후원으로 오는 18일과 25일 각각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 상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추방유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323-680-5725번으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